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경남의 백화점과 대형마트 같은 대형 매장에서도 방역 패스가 도입됐습니다. 경남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한 달여 만에 100명 밑으로 떨어지는 등 감소세로 전환된 양상이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손원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일 하루 고객 4, 5천 명이 찾는 창원의 한 대형마트 입구. 고객들이 백신 2차 접종 여부를 확인시킵니다. 경남에 방역 패스가 도입된 곳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농수산물 유통센터 등 3천 제곱미터 이상 점포 77곳입니다. 아니 하면은 쉬운데 어른들 입장에서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 좀 힘들 것 같아요. 갑자기 하라니까 잘 못하겠더라고요. 익숙하지를 못해가지고.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일주일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고객 불편이 최소화되고 그리고 안전 네. 부분에서 있어서도 보완할 부분들을 검토해서 보완을 해야죠.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경남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200명에 이르던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둔화되기 시작해 100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6일 방역 패스를 도입한 데 이어 18일 거리 두기 강화 조치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방역당국은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조금씩 늘고 있는 건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한 주 동안 경남에서도 17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 입국이 아닌 감염 사례가 9명으로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2주 뒤 설 명절 연휴 이동량이 크게 늘고 접촉도 늘 것으로 예상돼 방역당국은 안정세로 이어지기까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가오는 이번 금요일에 설 명절 대비 거리두기 연장 여부 등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창원 35명, 김해 13명, 진주 8명 등 모두 9명.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한 달여 만에 100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한편 80대, 90대 고령의 확진자 2명이 잇따라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는 106명으로 늘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